오늘 이슈는 말라리아 모기, 남미나동, 튤립 축제입니다. 최근 김포와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유충이 집단으로 발견했대요. 징그럼도 그래도 여러분 봐야 합니다. 예년보다 2주 정도나 빨리 등장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다음 주쯤 이 유충들이 모기로 변해 주변 주택가로 침투할 것으로 본대요. 아, 그거 아세요? 말라리아 모기는 한 번에 200개씩 알을 낳는다는 사실요. 지금의 모기 한 마리는 미래의 수만 마리 모기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김포뿐 아니라 파주, 일산에서도 유충이 확인됐고요. 강화군에서는 벌써 모기가 된 유충도 확인됐습니다. 말라리아는 감염 이후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재빨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폭염이 심했던 작년에는 말라리아 모기도 비실거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올해 폭염이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마약과 범죄, 가난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고국을 탈출하는 중남미의 이민자 행렬.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아이들은 기적의 차림이고요. 순찰대에게 붙잡혀 울부짖고 있는 이 아이, 겨우 2살배기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맞닿은 국경지대에 난민이 몰려들면서 어린아이들이 버려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텍사스의 한 옥수수밭에서 홀로남아 울고 있던 3살짜리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트위터에 아이의 사진을 올려서 가족을 수소문하고 있어요. 아이는 단속반을 피해 멕시코로 달아나다가 가족과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쫓기다가 부모를 놓친 경우도 있고요. 미국에 정착한 부모를 만나기 위해 친척이나 낯선 사람과 동행했다가 국경만 넘으면 어려우니 구조되겠거니 해서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월 한 달 사이에만 미국 남서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미일 입국자는 9만 명 이상이고요. 보호자 없이 체포된 아동들도 8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남아있으면 죽는다라는 중남미의 비극.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업을 한방 꾸미고 싶을 튤립 하나 딱 놔주면 방스타그램 완성이잖아요. 한송이론 너무 아쉽다고요? 그럼 막 찍어도 예쁜 튤립 축제 어때요? 에버랜드 튤립 축제 딱 이번 주말까지인데요. 밤마다 퍼레이드랑 공연도 같이 열려서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태안 세계 튤립 축제는 조금 더 여유로워요. 5월 12일까지인데요. 무려 200종이 넘는 튤립들을 볼수 있대요. 여기도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하고요. 이렇게 큰 축제들 말고도 지역별로 숨은 튤립 명소들도 많습니다. 지금 딱 만개했을 때잖아요. 비바람에 다 떨어지기 전에 우리 꽃놀이 다녀오자고요. 여러분, 저는 이미 꽃놀이 다녀왔지요. 여러분, 저는 이미 꽃놀이 다녀왔어요. 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꽃놀이 주말에 꼭 한번 다녀오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안녕.